예, 안녕하세요. 파트 4 들어가야 되죠. 조금씩 단어가 반복되는 것도 많고, 좀 새로운 단어도 많고, 여러분 솔직히 교재 엔트리 단어들은 몇개 없지만, 이렇게 확장되는 단어들을 좀 계속 좀그 눈이나 귀에, 그렇죠? 눈이나 귀에 머릿속에 좀 익히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파트 4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렇죠. 이 주제는 스터번. 스터번이 뭐죠? 고집 센 거죠. 고집과 관련된 단어였는데 뮬리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뮬리시가 고집 세고 다루기 어려운 이 단어 어디서 온 거예요? 옆에다 하나 써놓으면 되죠. 뮬리시 옆에다가 MULE 뮤그 단어 밑에 써놓으면 됩니다. 뮤 뮬이 무슨 뜻인데요? 아무도 몰라요? 뮤 우리가 동물 중에 고집 세다는 건뭐 있죠? 어? 황소요. 근데 황소는 블루시에서 좀 사나운 걸로 쓰이고요. 힘세고. 그렇죠? 황소 힘도 세죠? 당나귀가 S9, 덩키. 이 당나귀도 고집 센 놈입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말하고 그 생물에서 종하고 서로 다른 이종을 교배시키면, 즉, 이종끼리, 다른 종끼리 짝을 지으면은 새끼를 낳나요, 안 낳나요? 좀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또 자연의 섭리기도 해요. 다른 종, 종이 다른 것들을 교배시키면 새끼를 낳나요, 안 낳나요? 낳습니다.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호스라는 종하고요. 뭐죠? 덩키,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런데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를 낳는 걸, 그 새끼를 잡종으로 낳은 새끼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잡종이라고 그러죠, 잡종. 그렇다고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낳는데 걔를 잡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같은 종이에요. 인종, 같은 종이고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실험은 비윤리적이어서 안 하죠. 뭐 원숭이하고 인간을 교배시켜서 뭐 원숭이 인간 뭐 이런 거는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엑스맨들 무지 많아질 텐데 그 짓은 안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저도 전공이 아니어서 모르죠. 뭡니까? 인간이라는 종하고 다른 종을 교배시켜도 어때요? 그렇죠?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동물들도 다른 종끼리 교배시키면 나옵니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킬 때 나오는 종을 뮬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죠? 노새예요, 노새. 그렇죠? 근데 당나귀 새끼 말 새끼인데, 그렇죠? 참 웃겨요. 말 새끼는 망아지죠. 소 새끼는 소 새끼 좀 이상해요. 송아지죠. 또 개의 새끼는 뭐라고 그러죠? 강아지라고 그러죠. 고양이 새끼는 뭐 공아지 이런 거 없나요? 고양이만 이렇게 따시키죠? 다른 건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다 있는데, 그쵸? 그쵸? 어쨌든, 당나귀하고 말에 교배한 걸 뮬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나귀도 고집 센 거지만은, 당나귀란 단어도 고집 셌다고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노새의 뮬리시도요, 고집 센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럼 뮬이요, 무슨 의미? 노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무슨 동물에 관한 글이 아닌 이상 뮬이 노새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좀 많이 볼수 있지만 뭐 동화책에서나 주로 보고 뮬이란 단어가 의외로 일반 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요? 고집 센 말고요. 그럼 뮬리시고요. 그럼 뮬이란 단어 자체가 뮬 스피너, 뮬 프로덕션, 뮬. 그러면 이 뮬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있죠. 그렇죠? 혼합된, 혼성의, 잡종의, 섞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뮬 스피널, 그건 뭡니까? 방적기인데 어떤 방적기인가 하면 요 방적기 특징과 요 방적기 특징을 합쳐서 만들어낸 방적기.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뮬이 접두어로 들어가나 어구로 들어가면 혼합됐다는 의미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남미에는 원주민들도 살았고 흑인들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주민하고 뭐 흑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애들 또는 멕시칸이나 이런 애들, 인디오 애들하고 또 원주민 아니고 흑인하고 인디오하고 이런 백인하고 인디오하고 이런 애서 난 그런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섞여 있어서 메스티조란 말 들어봤어요? 메스티조? 또는 뮬레토란 말 들어봤습니까? 뮬레토? 뮬레토가 이렇게 혼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거 잘 알겠군요. 옛날에 그죠? 미국 개척 시대에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있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요. 그렇죠? 그 인디언들과 굉장히 친해진 미국의 기병대 장교가 그 원주민 추장 딸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원주민 엄마와 그렇죠. 백인 장교 사이에 난그 소녀의 이름이 잡종녀였죠. 뭐예요?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뮬란. 됐어요? 걔 여자 이름이 왜 뮬란인지 알겠죠? 뮤, 섞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D-O-N-K-E-Y, donkey, donkey 이건 뭐죠? 당나귀. 당나귀는 고집쟁이 또는 멍청한 놈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mulish, 고집센, 당나귀, 노새 같은 이런 뜻이고요. 여기 stubborn and intractable, 좋죠? intractable, 내가 끄는 대로 안 끌려오는 겁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게 intractable이고요. obstinate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역시 뭐 stubborn, 그 unyielding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이 obstinate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요. 그 ob가 그렇죠? 길이란 뜻이에요. by 옆에. 그렇죠? 그다음에 stinate가요. stand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면 이거 그라운드 같은 건데 길 위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밀립니다. 우리가 resistant 같은 거 알고 있죠. 그것처럼 어딘가를 딱 자리 잡고 서서 stinate, stand. 이거 stin이 stand 의미라는 거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딱 버티고 서서 물러나지 않는 이게 고집센 겁니다. 그렇죠? 완고한 거예요. resistant. obstinate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고집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pertinacious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PER 무슨 의미라고 그랬었죠? 우리 굉장히 이제 많이 반복되잖아요. through.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TIN. 거기 동그라치면 이 TIN은 어디서 온 거죠? 그렇죠. TAIN. 가장 우리가 많이 봤기 TAIN. TAIN. 잡다. 또는 이게 TEN으로도 변하죠. TEN. TAN. 이렇게도 변하고요. 이게 TIN으로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한번 잡았으면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 집요한, 불굴해, 굳게 결심한. 됐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뭡니까? persistent나 뒤에 보면 stubborn persistent 한번 붙잡으면 안 놓는 거, 안 놓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봤던 우리가 obstinate 괜찮죠? 그럼 우리가 이 ten이나 ten이나 tin이 들어간 단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있었죠? contain 그렇죠? contain 기억나시죠?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contain 포함하다, 억제하다, 봉쇄하다. retain 보유하다, abstain from, abs가 away니까 자제하다, 그렇죠? entertain 들어오세요, 재밌게 들을게요, 환대하다, 대접하다, 그렇죠? obtain 기려서 줍는 거, attain 달성하는 거, sustain 바치는 거, 그렇죠? and maintain 유지하는 거, 그렇죠? 이해가죠? 무슨 말이죠? detain 억류하고 구류하는 거, 그게 tain에 관련된 단어들이었고요. 또 우리가 ten으로 관련된 게 뭐 있었죠? 뭐 테넌트 어디를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말고 퍼티네이셔스 말고 뒤에 나오겠지만 테네이셔스 테네이셔스도 꽉 붙잡고 안 놓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임기나 그쵸 임기 같은 거 테뉴얼 테뉴얼한 단어 많이 썼었죠. 테뉴얼 붙잡고 있는 임기 또는 그 사람의 재임 기간 이런 거 테뉴얼하고 많이 쓰고요. 여기 틴이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죠? 퍼티네이셔스 그 다음에 계속 붙잡고 가는 거 우리 컨티뉴 이런 것들도 틴에서 나온 겁니다. 컨티뉴 컨티뉴어스 컨티뉴 컨티뉴어스 이런 단어들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은 그렇죠. pertinacious가 그렇죠. 한 번 붙잡고 안 놓는 거라는 의미 잡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갈까요? 그 다음 단어는 한번 잘 봐두세요. 이 단어는 난이도 있게 나와요.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 제가 그 참 편입 어휘라는 게요. 참 애매해요. 솔직히. 왜 애매한가 하면 다음 달부터는 교재에 제가 적어도 뭐 다는 아이디어로 시험 문제 나왔던 단어를 근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 있잖아요. 물론 가장 영리하게 공부하는 건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가장 많이 나왔던 빈출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게 그렇죠. 기본 단어 빈출 단어를 가장 많이 먼저 외우는 게 가장 영리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한 번에도 나왔던 단어를 봐야겠죠. 근데 실제로 여지까지 한 20년 가까이 나왔던 편의 문제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 단어를 쫙 소팅해 보면은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단어가 진짜 100% 다 나왔던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 중에서도 안 나온 단어들도 꽤 있어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온 단어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워야 돼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SAT나 TOEFL이나 GRE는요, 그 자기네가 내는 문제요. frequency word가 있거든요. high frequency word. 그래서 GRE에서 잘 나오는 빈출 단어들이 모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뭐 4천 개다. GRE에 잘 나오는 프리퀀시 워드 4천 개를 딱 외워버리면요. 기본적으로 버벌 파트에서 그 앤토니 시노니 파트에서 뭡니까? 그렇죠? 기본 점수 이상을 나올 수 있게 그 풀에서 돌아요. 풀 안에서. 근데 편입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수능 단어부터 굉장히 어려운 단어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에서도 그렇죠? 학교에서 변별력을 위해서 한두 개씩 한두 개씩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뭡니까? GRE에 나오는 단어를 몽땅 다 썼다는 건 아닙니다.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어휘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야 나왔던 단어만 보면 되지 그 쓸데없이 편입해서 나오지도 않는 단어를 그렇게 볼까?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던 얘기죠. 그게 진짜로 많이 나오는 빈출 단어가 있으면 꼭 외워야 되지만요. 빈출 단어가 아닌데 고대에서 한 번 툭 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죠? 변별력을 위하겠다는 거죠. 얘가 어휘력이, 그죠? 어휘력이 얼마나 되나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냈습니다. 그럼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 단어 말고 또 그 단어 수준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어휘를 공부하면요. 그 편입의 어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요 정도 수준의 단어가 이런 것까지도 문제를 내네? 그러면 그것과 같은 레벨의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 수준에도 뭡니까? 언제든지 끌어다가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니까 편입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어휘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또 독해라는 것도 의외로 또 어휘 문제나 논리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휘 문제보다는 논리에서 보기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논리에 나오는 어려운 보기들은 그 패턴이요. GRE나 SAT에 나오는 빈출 어휘들로 묶여져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어휘 문제는 그게 좀 더 벗어나죠. 근데 난이도만 보면 논리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까다로운 어휘가 나온 건 어디입니까? 독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독해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왜? 그 단어 몰라도 그냥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가장 다양한 수준의 어휘가 나오는 건 독해죠. 왜 그런 건 편입 독해에 지문이나 주제를 한정할 때 뭐가 없어요. 다른 공인영어 시험들처럼이나 수능처럼 뭐가 없죠? 뭐 몇 단어 이상의 그렇죠.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주제를 내라는 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전공적인 지문 내용까지 발췌를 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뭐 시사독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사란 말을 못 붙이는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문법은 못 붙이겠네요. 그렇죠? 문법은 못 붙여요. 시사 문법 이건 없죠. 하지만 시사를 붙일 수 있는 거, 시사 어휘 붙일 수 있어 없어요? 붙일 수 있습니다. 장르로요. 왜? 기존의 어휘책으로 안 되는 겁니다. 최신 뉴스들에서 신조어들이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 또 뉴스 같은 데서나 잘 쓰이는 어휘들 그럼 시사 논리는요?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붙일 수 있어요. 이유는요? 그 논리 문제의 지문을 최신 기사에서 뽑아내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내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고 근데 한 파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시사 어휘뿐만 아니고 시사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사적인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죠. 하지만 문학을 하고 싶으면 문학 관련된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메디컬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메디컬 관련된 단어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독해가 또 이렇게 어휘력을 확장시키는 그렇죠?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가 바탕에 돼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제가 리칼시트런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 단어도 GRE형 어휘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단어긴 해요. 응? 보세요. Recalcitrant, 고집센, 순종하지 않는, obstinately stubborn. 밑에 예문 한번 볼까요? 그 donkeys, 아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당나귀들은 reputed, 명성이 있습니다. 평판이 있어요. 뭐라고? The most recalcitrant of animal. 그렇죠? 뭐라고요? 동물 중에서 가장 recalcitrant, 다루기 힘든이라는 단어예요. 다루기 힘든. 그럼 이 recalcitrant의 맨 앞에 있는 리는 무슨 뜻일까요? 백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calcitrant 할 때 calcit 이건 한번 제가 그냥 어원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은요 그 의미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발로 밟고 또는 발로 차는 겁니다. kick. 그래서 보세요. 캘시트라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요.
킥, 발로 차는 겁니다. 투 킥. 리카시트런트는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발로 그냥 뻥 차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뒤로 뻥뻥 차버리는 거. 반항적인. 그렇죠? 킥킹 백. 저항하다. 리카시트런트. 그렇죠? 고집스럽고 내가 제안하면은 발로 걷어차버리는 킥 아웃. 킥킹 백 하는 게 고집센과 순종하지 않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stubborn, obstinate, pertinacious 이런 단어 같이 봤었죠? 또 우리가 아까 intractable이라는 단어 보면서 intractable하고 동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게 뭐죠? unruly, 다루기 힘든 unruly라는 단어도 많이 봤었고요. 또 논리 수업 드시면 알겠지만은 참 내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반대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도 그 쉬운 단어인데도 여러분들이 힘든데요. toward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toward 어느 어느 쪽을 향하는 방향이죠. 근데 toward가 어떤 의미로 써요? favorable, 바람직하고 우호적이고 호의적인이라는 형용사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히 논리 같은 데는 GR에서 되게 잘 나오는 단어예요. toward가요. 그러면 반항적이고 나에게 거스르고 불리한 의미로 무슨 단어 쓸까요? untoward. 그렇죠? toward 앞에다가 untoward. 그런 단어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죠? 나한테 뉘앙스가 그렇죠? 불복종하고 개기고 이게 recalcitrant라는 단어 알 겁니다. 그 다음 단어요. 그 다음 단어도 여러분 보신 분 있었죠? 제가 전에 그 보컬 이상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 중간에 TUM 있죠? 이게 들어가면은 반항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반항적인 겁니다. 그래서 contumacious라는 단어예요. contumacious.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나 한번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contumacious도 반항적이고 불만이 가득한 거고요. 나중에 contumelious도 있어요. contumelious. 들어만 보세요. 적시죠. 힘들 테니까요. contumelious도 역시 불만이 많고 거만한 겁니다. 또 나중에 contum에다가 그냥 contumely 해서 ly 붙여도 이것도 반항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tum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tum이 동그라미 치죠. ma, tum. 이 의미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알아요? swell. swell이란 단어 알죠?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항적이고 그렇죠? 권위에 저항하는 반항적이고 권위에 저항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긴 하죠. 선생님 부풀어 오르는 거랑 부풀어 오르는 거랑 반항이 뭔 관계입니까? 그렇죠? 무슨 관계예요? 물론 말 만들어서 연상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한번 몇 개 적어봅시다. To me 적어보세요. To me 투머투스 여기 나오는 contumacious 하고요. 아까 적었던 것도 적어드릴까요? 아까 적으려고 했던 거 contumelious contumely 이것도 똑같아요. 그 의미는 contumacious 하고요. 부풀어오르다는 의미가 tummy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몸에서 가장 잘 부풀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건 실제로 오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부풀어오르게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볼도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고민이죠.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요? 배요. 복부. 터미. 배란 뜻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 그다음에 튜머.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멀쩡한 살 피부 조직이 갑자기 여기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이게 뭐죠? 종양이에요. 그게 꼭 그 이게 양성이면 그냥 뾰루지로 끝나는 거지만은 뭡니까? 그렇죠. 악성이면은 암이 되는 거죠. 부풀어 오는 거. 그다음에 튜머토스. 막 뭡니까? 요만큼 요 정도 떠들다가 혼란스러웠는데 혼란스러운 게 막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폭발할 것 같은 겁니다. 그렇죠? 떠들썩한, 혼란스러운, 그렇죠?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투미드, 그냥 부풀어오른, 부풀어오른. 컨투미, 컨투미, 컨투멜리어스, 컨투메이셔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앞에는 CEO와는 강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탁 건들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더 크게, 그렇죠? 반발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 꼬마한테 울고 있을 때 조용히 해, 막 콕 찌르면 조용히 해요? 더 울지요? 그렇죠? 더 크게 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응이 더 심해지고 반항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contumacious, contumelious, contumely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반항적이라는 의미도 좋고요. 여기 밑에 단어 볼게요. resisting authority, obstinate and disobedient. disobedient 좋죠? 반항적인 겁니다. 반항적인. 아, 요거 보니까 또 우리가 어떤 단어 떠오르냐면 그런 것도죠. 반란이란 단어도 떠오르죠. 개기는 거, 반란. 반란이란 단어 뭐 있어요? 전쟁이란 단어가 있는데, 전쟁이란 단어는 뭡니까? 어원이 bell이라고 그랬었죠. postbellum, antebellum. 근데 자기 내부에서 서로 개기는 거. 그죠? rebel. 해석 개기는 거죠. rebel. 근데 이게 rebellious.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반항적인이 되죠. 반항적인. 또 뭐 있어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insurgent, 이런 것도 반항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단어 본 적 있었죠? 혹시 그 단어 기억납니까? 선상반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에서 선원들이 뭐 함장이나 선장을 인정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 원래는 선상반란이라는 뜻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반란이라고 많이 쓰죠. mutiny. 선상반란이에요. mutiny. 그렇죠? 그래서 mutinous. 이것도 뭡니까? 그렇죠? mutinous. 이것도 반항적인. 그렇죠? 반항적인의 뜻으로 쓰입니다. muti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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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봅니다. 반항적인. contumacious요. 기억하세요. tomb. 부풀어 오르다. 그 다음 단어는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원래요. 더 개란 뜻이죠. 개요. 개가 들어가서 좋은 의미 있나? 개가 들어가는 거지고 별로 좋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의 특징, 뭐 개판, 뭐 그렇죠? 개짓, 뭐죠? 개바, 뭐 우리나라말도 개가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나쁜 거죠. 근데 개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느껴봤죠. 덕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개 데리고 산책하면 주인을 졸졸졸졸. 어떨 때는 동네 개들은 뭡니까? 주인도 아닌데 계속 따라오죠. 막 가라고 돌 던져도 도망갔다가 또 따라오고 하죠. 그래서 개가 또 오래 옵니까? 사냥개들도 많이 써서요. 집요, 미행하다는 뜻으로 많이 써요. 미행하다. dogging. 그러면 계속 졸졸졸 따라가는 shadow, dog. 그렇죠? 미행하다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ogging은요. 완고하고 끈질긴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그렇게 외워야 돼요. 이런, 그렇죠? 고집세우라면 이런 개고기 같은 놈, 개고기처럼 즐길 놈,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시지 않아요? 안 하나요? 해요? 저희 고모는, 큰 고모는 항상 그렇게 참 그 말이라는 게 웃기죠. 그죠? 굉장히 토속적으로 욕을 하세요. 오래간만에 조카를 봤으면 이런, 우리 가장 잘하는 게 이런 썩을 놈, 막 어떻게 보면 썩을 놈이라는 건 되게 심한 욕이죠. 썩을 놈이 문둥병 걸려 죽어버려라 뭐 이런 뜻인데, 자, 이 아 썩을 놈 많이 컸네 막 그러면서 막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우리가 얘기하는 개고기 같이 즐기는 놈, 그죠. 뭐 개 같은 놈은 좀 틀려요. 근데 이 원래 개고기처럼 즐기다는 게 아니라 이 dog들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보면요, 계속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stubborn, persevering. 그래서 끈질긴, 지독한. 됐어요. 개가 어떤 걸 한번 따라가면은요, 굉장히 끝까지 놓치지 않고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끈질긴한 의미로 쓰였어요. 됐죠? 그리고 개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면 개 중에 그런 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떤 단어 봤었죠? pertinacious라는 단어 봤었죠. pertinacious. 한번 딱 잡으면 죽을 때까지 안 놓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엄청난 힘으로 적의 자기를 공격하려는 동물의 목덜미를 딱 물어요. 물고 나면은, 그쵸? 자기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 문거를 안 놓는 개로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개예요? 영국을 상징하는 개라고도 얘기하죠. 영국, 그죠? 불닭. 그래서 불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아까 불 뭐 얘기했었잖아요. 황소, 그죠? 불이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면 안 놓는 게 불닭, 그죠? 그게 또 뭡니까? 그죠? 은근과 용맹과 끈기의 상징으로 쓰이는 게 불닭이죠. 생긴 것도 좀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불닭이요, 그죠? 또. 제가 봤던 것 중에 도구로 좋은 거는 이런 거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표시해 놓죠.
그렇죠? 이거를 귀 모양으로 했다. 이어 마크라고도 그러고 이걸 dog eared 강아지 귀 모양의 dog eared 그러면 자기가 중요한 데다가 이렇게 그렇죠? 강아지 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학생 우리 집 귀, 개는 서 있는데요. 그렇죠? 뭐 진돗개 이렇게 서 있대요. 근데 보통 강아지 귀 이렇게 아래로 접혀 있죠. dog eared 이어 마크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됐죠? dog 완고하고 끈질긴 그죠? dog eared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transi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머니 다 분석이 될 것 같아요. in이 부정이었었죠. not. trans는 across. ig는 제가 drive, 얼로 이끌어가다. navigate 하면서 우리가 ambiguous 하면서 ig가 drive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거 뭡니까? 그렇죠. transient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transient 할 수 없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요. 주목해보세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면 이런 입장을 했다가 난 미애가 너무 싫어. 그랬다가 막 진경이가 뭡니까? 미애도 괜찮은 면이 있어. 들으면 어때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입장의 변화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intransient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타협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비타협적인 게요. 입장 변화를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를 바꾸고 전환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하대 의미로 쓰이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이 타협하지 않는 이라는 단어 보니까는 거기 제가 어원정리하는 게 아니고 영영으로 정리하는 데 보면 uncompromising 이라는 단어 딱 좋네요. 그렇죠? 타협하지 않는. uncompromising. 체크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restive라는 단어 한번 별을 쳐보세요. 참 이 단어는 전에 제가 보기에는 외우기 힘들어요. 말 안 듣는 다루기 힘든 난폭한 마음이 들든 말 안 듣는 다루기 힘든 난폭한 마음이 들든 unmanageable, flitting under control 무슨 뜻일까요? 왜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단어 지금 이게 왜 헷갈리나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 restive라는 단어가 있고요. last list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last가 휴식이잖아요. 우리가 나머지도 있지만 휴식이고 이것도 휴식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그 이 last list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야? 불안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이게 last list죠. 그럼 restive는 이거랑 꼭 반대되는 뜻으로 안정적인 이런 의미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unmanageable. 그렇죠? 뒤에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들뜬. 마음이 들뜬.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restless하고 restive가 거의 같은 뜻일까요? 잘 보세요. 이 의미가 틀립니다. 조금 틀린 게 어떤 의미로 틀린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건 애가 불안해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restive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서 같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intransient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딱 뭡니까? 있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렇게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무슨 말이죠? motionless. 그렇죠?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 안 듣는 다루기 힘든 이 레스티브가 왜 의미가 그러면 얘가 아무리 꼬셔도요 저 변화가 없어요. 그런 의미의 그렇죠 레스티브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unmanageable 그 다음에 fretting about under control 그렇죠 통제하에서 굉장히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다루기 힘든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는 거야? 마음이 들뜨고 불안하고 왜? 말을 들어도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까지 의미를 확장시켜보면
이 밑에는 레스트리스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죠. 됐어요? 왜 제가 아까 이거 체크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굉장히 반대 의미 같지만은 그렇죠.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티브는 뭔가 내가 걔를 통제할 수 없고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걔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레스트리스는 그렇죠. 레스트리스는 불안해하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unmanageable 아까 intractable 했었는데요. 요 나중에 요 단어 나오긴 할 거예요. 요 단어도 놔둡시다. wayward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way에다가 word 붙이면 이 wayward가 제가 무슨 단어라고 했었죠? 앞부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고집 센 거죠. 고집이 센 건데요. 또 어떻게 보면 변덕스럽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참 그러니까 단어가 그 어원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볼 때 뭡니까? 고집 센 거는 하나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것 같잖아요. 맞아요? 하나만 지 맘대로 막 하는 게 하나뿐이 없어. 이것만 할 거야. 근데 거기다가 두 번째 또 변덕스러워. 그럼 변덕스러워. 이것만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말만 가지고 고집스러워 가지고 웨이워드가 뜻이 안 오는 거라고요. 웨이워드는 어떤 의미의 고집스러운 거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쪽 길이 맞는데. 됐거든. 그냥 나 일로 갈래. 야, 그쪽 길이 이쪽. 됐어. 나 이쪽으로 갈래. 무슨 말이야? 이게 웨이워드예요. 그럼 이 웨이워드 뭡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고집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지 마음대로 하는 건 고집스러운 거지만 지 마음이었대요. 그때그때 변해서 지 멋대로니까 웨이워드가 또 어떤 의미까지 되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는 의미까지 가는 거죠. 됐나요? 그렇죠? 그럼 웨이워드가 왜 어떨 때는 변덕스럽고 어떨 때는 그렇죠? 또 고집스러운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lastive, 그렇죠? 다루기 힘든, 지 멋대로 하는, 그렇죠? 그 다음 단어요. willful. 우리가 이 willful이라는 단어도 wayward랑 다 있지만 이거 뭡니까? 지 의지, will, will이 고집이죠. 자기 고집대로, 의지대로 이게 willful입니다. willful. willful. 이건 진짜 뭔가 하면요. 그 우리말로 하면 온고집쟁이, 그렇죠? 지가 원하는 대로 지, 그렇죠? 외골수의 이런 게 willful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단어랑 거의 똑같은 단어. 아, 거기 그 단어 괜찮아요. willful은 좋은데 밑에는 intentional. 그렇죠? intentional. 이것도 자기 의도대로죠. 의도대로. 의도대로. 됐어요? 근데 뉘앙스 보세요. willful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willful 하면 뭡니까? 자기 의지를 관철하라는 의미도 강하고 또한 남의 말 안 듣고 지 의지만 고집하는 거니까 고집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 의미와 고집세다는 의미가 willful에 다 있죠. 근데 intentional은 고집센 것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그렇죠? 의도적인. 근데 밑에 그 옆에 있는 단어 보세요. headstrong. 이게 우리말로 뭡니까? 이거 딱. 딱 근데 의지가 강한 거야? 이거 우리말로 하면 딱 뭐라고 해요? 꼴통이에요. 꼴통. 그렇죠? 이 꼴통이라고 하지? 또라이 아니야? 이거 막 그렇게 큰 뉘앙스입니다. headstrong. 그렇죠? 지가 머리에 들어왔으면 이거를 절대 안 바꾸는 야, 이제 여기 꼴통인데, 그쵸? 이런 뉘앙스가 headstrong이죠. 그러면 headstrong은 아까 얘기했던 intentional처럼 의지가 강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그쵸? 꼴통이,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센 이런 의미를 뿐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쵸? headstrong. 됐죠? 그 밑에 있는 단어도 여기랑 비슷한 단어예요. perverse요. perverse. 보세요. 여러분 verse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렇죠? perverse요. per는 perverse는 무슨 뜻이었어? turn. per는 through. 근데 per가요 강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주모 perverse는요 어떤 식의 고집인가 하면은 참 이 고집이란 말이 참 웃겨요. 그렇죠? 이 perverse는 turn 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휘어졌어요. 꺾여졌어요. perverse. 그래서 뭘 얘기해도요 다 왜곡해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고 애가 성격이 완전히 꼬여있는 겁니다. 이게 야 우리말로 그 말 있어요. 야 저 인간 완전히 꼬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꼬였어. 그 뉘앙스가 퍼버스예요. 그렇죠?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미가 비꼬인. 이게 퍼버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퍼버스의 뉘앙스는 고집이지만 고집이 좋은 뉘앙스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건 좋은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가. 완전히 꼬여있는 겁니다.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꼬여있는 애. 이게 퍼버스죠.
요 옆에다가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 뭐 밑에다가 단어가 쓰세요. pervert요. pervert에서 vert로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꼬아버리는 거. 왜곡하다, 곡해하다. 그렇죠? 사람의 성격일 때 pervert는 그거지만 pervert는 왜곡하다, 곡해하다의 뜻입니다. 됐어요? 솔직히 이 pervert 이거랑 뭐 나중에 우리가 헷갈리진 않겠지만은 pervade 이런 단어랑 헷갈리진 않겠죠. pervade는 널리 베이드가 wonder 퍼져나가는 거라고 했었죠. pervade, pervade 됐죠. 영영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못 봤던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고집 센 걸 봤는데 이제 고집이 센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순종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몰러보 이 단어 많이 봤나요? 몰러블이란 단어? 몰러블이란 단어 많이 보신 분 있어요? 몰러보 몰러보 이 단어 되게 잘 나온 단어입니다. 몰러보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잘 나온 단어인데 잘 나온다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제 관점일 거예요. 제가 맨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편입만 그 강의한 지 그러니까는 봤어요. 분명히 이 단어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생소할 수 있겠는데 어휘책이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몰러블은요 펴서 늘릴 수 있는 그 다음에 capable of being shaped by pounding. pounding이요. 이 pounding이란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pounding 제목 뭐예요? pounding이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케어관에서 그렇죠. 뭐 테이크다운 시킨 다음에 얘 파운딩이 파운딩을 계속 퍼붓으신다 할 때 주먹으로 막 때리는 게 파운딩이에요. 때리는 겁니다. 파운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뉘앙스가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유래나 어원을 설명하는 게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암기도 촉진하는 거지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이 단어의 형성 과정이나 조탁 과정이나 그렇죠? 유래를 알고 있으면은요 뭐가 같이 남는 거죠? 그냥 고집 센 거면 wayward, 그렇죠? intentional, perverse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어때요? 그렇죠? 어떻게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건지 알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일지 그 뉘앙스도 알수 있죠. 컬로케이션도 알수 있죠. 이 몰러블도요. 이 밑에다 써놓으세요. MALLET. MALLET. 이 단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요 사전에. Mallet. 들어봤어요? Mallet 뭐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된 망치예요. 망치 같은 건 Mallet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 대장장이들 있죠?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군 다음에 이걸 어때요? 햄머. 땅, 땅, 그러면 쇳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때리면 점점 늘어지고 연장시키죠. 그쵸? 그 단어에서는 malle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mullable입니다. 우리가 막 때리고 피고, 그쵸? 망치로 가면 이게 쇠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의미의 mullet이에요. 그래서 폈다 줄였다 할수 있는 에서 펴서 늘릴 수 있는 이 뉘앙스가 mullable이라고요. 그러면 그 영영 정의도 왜 pound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알겠죠? 이게 뭡니까? 망치로 때려서 늘릴 수 있는 이게 mullable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이 유순하고 그렇죠? 또는 뭡니까? 그 적재적소에 맞는 크기로 변할 수 있는 그렇죠? 펴서 늘릴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의미로 많이 쓰겠어요? 유연하고 적응 가능하고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유연하고 적응 가능하고 됐어요? 적용 가능하다는 단어 뭐 알고 있죠? Adaptable. Adapt에다가 ABL 붙이면 되겠죠. Adaptable. 또는 여러분이 그 그것도 독해 한번 나왔었는데요.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있죠. 플라스틱도 유연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플라스틱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플라스틱 레진이 열 경화하고 열 연화하고 두 개가 있긴 하지만 플라스틱 기억하시고요. 유연한.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이란 단어 뭐 봤었는데? 어? 더슬. 더슬도 좋고요. 또 트랙터블도 봤고요. 자 이렇게 따라오세요 하면 쭉쭉 늘어나는 이유. 덕틸이라는 단어 기억하는데 덕틸, D-U-C-T-I-L-E, 덕틸. 물론 뭐 flexible, pliable, compliant 이런 것들 다 많이 봤지만은요, 덕틸. 또 우리가 잡아당기면은 당겨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탄력성이라고 할 때 탄력. 어우 머리가 탄력 있네. 샴푸 탄력 있는 샴푸 썼어요. 뭐야? Elastic, good. Elastic. Elastic도 원래 탄력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탄력성이 있는. 탄력 있는 머릿결 할 때 엘라스틱인데 특정 광고 특정 제품을 상 광고에서 그런데 상관없죠. 그렇죠?
외워지기만 하면 되죠. elastic, 그렇죠? 탄성계수.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어 할게요. compliant, 알고 있죠? ply, p-l-i, 뭐라고 그랬었죠? ply, 접는 거죠. compliant, 그러면 모든 게 잘 접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접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fold,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접는 거죠. supplicate, application, 그렇죠? application, replicate, duplicate, 우리 굉장히 많이 했던 단어죠. 그러면 순종적이고 유순한, 됐어요? 우리가 또 이런 단어 뭐 했었죠? 순종적이고 유순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했었습니까? 누구 밑으로? subservient, 그 다음에 obsequious, submissive, 그쵸?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쵸? 되게 많이 했던 단어입니다. compliant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ply 제가 다시 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ply 정리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amenable.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amenable은요? amenable. 이 단어는 얘가 여지껏 설명 한 번도 안 했던 단어 같은데요. 어따 동그라미 지나면 예? 예. man이 무슨 뜻인데요? 어? 그거는 mandatious고요. 그건 amend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amend, emend, 그렇죠. mend 할 때 고치는 거고요. 요 원래 의미는요. M-E-N이 아니고요. M-E-A-N 또 같은 어원입니다. 행동이란 뜻이에요. 행동 또는 to lead, 얼로 이끌어가다.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행동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자기가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펼쳐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diminuer. 들어봤어요? diminuer. 그쵸? diminuer. 그쵸? diminuer가 행동, 처신. 이걸로 많이 쓰는 거죠. 행동이나 처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앞에다 뭐 붙이면 돼요? 경범죄 같은 거. misdemeanor. 이것도 많이 봤었죠. misdemeanor. 잘못된 경범죄. 또 요게 이끌어가다는 거는요. 모든 거를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거 요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commence 할 때 요 mence 있죠. 요것도 시작하다. 그래서 제가 commence가 시작인데 commence만 붙이면 무슨 의미요? 졸업이라고 얘기했었죠. 졸업. 또 요게 이끌다 행동하다 또 뭐 있을까요? 행동하다 이끌다. 아까 나온 것처럼 amenable. amenable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를 잘 따라가는. 뭐 하는 대로 tractable의 뉘앙스라고요. 순종적인. 또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promenade라는 단어를 본 적 있어요? promenade. 그렇죠? 이게 원래는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다는 뜻인데 이 단어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독해 같은데 되게 그 어휘문제에다 독해 나오는 건데 promenade는요. 원래 사람들을 따라오세요 하고서 앞으로 끌고 가면서 산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산책이라는 뜻인데 산책으로 안 써요. 실제로. promenade는 뭘로 쓰이죠? 미국에서 애들이 여러분처럼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면 뭐예요? 저 파티를 열죠. 어떻게 파티 합니까? 뭐 나이트 빌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클럽 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어디 여행 갔는데 모이자 우리 집에. 그럼 애들이 뭡니까? Bring your own booze. 그래서 뭐래요? Bring your own booze. 또는 그렇죠. Beverages. 뭐죠? Bottles. 네가 먹을 수 네가 가지고 오고 하면서 누구네 집에 모여서 그렇죠? Boombox. Boombox 뭔지 알지? 큰 라디오 같은 거, 흑인애들 막 어깨에다 메고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틀어놓고 막, 그쵸?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생각하면 떠오르죠? 친구들 모여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로맨스도 이루어지고 이런 그 모임을 promenade라고 얘기합니다. promenade. 산책이라는 의미에서. 그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요즘에는 그 promenade라 다 쓰지도 않고 그냥 prom이라는 줄여서 prom이란 말로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prom. 됐어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원은 크게 여러분한테는 확장시키기 힘들지만요. 에미너멀은 어느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디에 잘 따라가는 그래서 미니 따라가다 리드 이끌어지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에미너멀 됐죠?
그 다음에 미크란 단어요. 기독교에서 그렇죠. 딱 이겁니까? 뭔가 하면은 그녀의 성격은 온화하고 온유하고 이런 온화와 온유, 특히 온유하신 요 말은 다 어디서 많이 씁니까? 성경 같은 데서 기도할 때 온유, 그렇죠? 그래서 딱 온유한, 그렇죠? 온순하고 유순한 이게 미크의 의미입니다. 미크, 온유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 온유하다, 미크의 가장 쉬운 단어 뭐죠? 마일드 또는 젠틸, 젠틀. 그렇죠? 젠틸, 젠틀. 그렇죠? 젠틀도요 부드럽고 온화한 거고 젠틸도 부드럽고 온화한 거예요. 그 제가 전에 한번 참 그 부드럽 그 원래는 설득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 설득을 욕해서 설득합니까? 협박해서 설득이 아니면 부드럽게 말해요. 온화하게 말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설득하다에서 이 설득하다는 단어가 부드러운 의미가 있다는 단어 불의 성공 하나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persuade 하면서 suasive, suasive 하면서 suave. suave. 제가 suave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가면은, 그쵸? 뭐, 어쨌든요. 그쵸?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스킨 로션 같은데 spicy 얘기했으면 탁 발라, 아, 따가워 이런 거고요. suave 한 거는 발라도 이렇게 따갑지 않은 것들. 그쵸? suave라고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 남자, 여자 목욕탕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다른 반이었군요. 어쨌든, 그 전에 무슨 어휘수기, 그러면 복화사회였던 것 같은데 어휘 시간에 그 전 몰랐었는데 남자 여자 목욕탕이 차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여자 목욕탕 모르죠. 제가 여자 목욕탕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남자 목욕탕 전 하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 목욕탕 같은데 그 별로 갈 일이 없긴 하지만 가도 가보면 어때요? 여자가 살 때는 수건을 줘요. 표끈 돼서 두 장씩. 남자는 안 줘요. 왜? 가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수건 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여자들 만약 여자들은 거기다 쌓아놓죠? 그럼 혼자서요 수십 장 쓴답니다. 그렇죠? 발 닦을 때 또 버리고, 그렇죠? 또 머리 또 버리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된대요. 또한 여자들은요 그 목욕탕 수건을 넣어가지고 간대요. 사라진대요. 넣는 수건이 막 그래서 새 수건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가고 해서. 물론 여러분 여자 다 생겨서 이렇게 여자와 아줌마랑 좀 틀려지죠. 이렇게 확 트랜스포머가 되죠. 아줌마가 우리 갑자기 굉장히 그렇죠. 그것도 뭐가 틀린데 남자들은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뭐가 다 있냐면 스킨 로션, 밀크 로션, 우리가 로션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머전부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있어도 안 쓴대요. 그렇지? 있는데 안 쓴대요. 그렇죠. 여자는 잘 남자는 그거 없죠. 그냥 있으면 쓰는 거죠. 없으면 못 바르고 가는 건데 그 남자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목욕 가방 들고 가서 쫙 펼쳐놓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거의 비모하니까 있는 거 그냥 다 씁니다. 그 젤이고 무스건 뭐 머리 기름이고 있는데 그냥 그 중에 안 보거나 자기가 맞는 걸로 머리도 세팅하고요. 또 드라이어기요. 여자들은요 돈을 내고 쓴대요. 그래요? 헤어 그래요? 남자들은요 어때요?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죠. 드라이기 가지고 근데 왜 드라이기를 여자들은 돈 내는 게 그게 뭔가면요 그걸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요 여자 목욕탕에 그거 드라이기로 돈을 해서 마음대로 쓰면 쌈 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쌈이 난답니다. 왜? 남자들 드라이기요 딱 들으면 얼마만 말려요? 한 5초 10초도 안 걸려요. 어차피 그것도 귀찮아서 선풍기에다 털고 끝내버리는데 좀 수건을 빡빡 닦고 선풍기 타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말리지도 않고. 근데 여자들은 만약에 드라이기를 마음대로 쓰게 하면은 한 명이 붙잡고 10분, 15분 말리고, 저,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뒷사람들하고 쌈다고 막 그러니까는, 저, 시간만. 그것 좀 계세요, 뭐. 진짜로 그래요? 전 얘기 들었는데, 여자 목욕탕에도 치약이 있대요. 있어요? 근데 치약을 묶어놨대요. 그래요? 치약을 묶어놓는답니다.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요. 못 뛰어가게. 남자 목욕탕은요. 그냥 치약 굴러다녀요, 막. 치약 굴러다닙니다. 그냥 이렇게 싸놓고 막 굴러다녀요. 그렇죠? 이게 참 틀리구나. 그렇죠? 치약을 가져간다면서요. 여자들 아줌마는 그 치약을 가져갈까봐 못 가져가게 이렇게 철사를 묶어놓고. 그게 로션 같은데 수압이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말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glove이라는 단어를 한번 했었는데요. 기억나요? glove이라는 단어가 이게요. 기는 거예요. 배를 대고 엎드려 기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crawl 이것도 기는 거죠. creep 이 crawl은 여러분 알죠? crawl은 어떻게 기는 겁니까? 막 성큼성큼성큼성큼 이렇게 기어가는 거고요. 밑에는 creep은요. creep 이거는 배를 대고 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creep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기다는 의미인데 두 번째 어떤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 그죠? 그 욕할 때 이런 벌레 같은 놈하고 얘기할 때 크립, 아, you creeps 그러면 이 벌레 같은 놈 썩을 놈 이게 크립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크립 크립이 그럼 뭐예요? 담쟁이 덩쿨 같은 것도 아이비 있죠 아이비 그렇죠 아이비 같은 것들도 그 담쟁이 덩쿨 같은 거 얘기할 때도 크립이라는 단어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기는 거 그리고 여기 그 단어 중요합니다 prostrate라는 단어 있죠 뒤에 remain prostrate 이게 배를 대고 쫙 눕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지부동이나 이렇게 배를 깔고 눌다 할 때 prostrate가요. 앞부분을 대고 쭉 누워버리는 단어. grove. 그렇죠? 그러면 기다 엎드리다 이걸로 끝날까요? grove는요? 그렇죠? 아니겠죠? 누구 앞에서 기고 엎드리는 거니까 뭡니까 이것도요? 그렇죠? 어느 거요? 그렇죠? 좋아요. 제가 여러분 문헌 그 잘 나오네요. 여기서 배를 대고 엎드리는 건 뭐예요? 그럼 굴복하다. 그렇죠? 순종하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첨하다가 나오네. 왜?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 우리가 전에 어디선가 아첨하다는 단어로 본 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ingratiate, flatter,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다는 의미에서 누구 밑에 굴복하다, 복종하다는 의미도 되고 그 사람에서 설설 기다. 야, 쟤는 나만 보면 설설 켜. 이게 뭡니까? 아첨하고 아부하다는 의미까지 쓰이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단어 severe, servile. 이거 필요 없죠? 제가 옆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servitude, servile. 그렇죠? 그 밑에 보면은 단어 중에 여기 출처하면 되죠. 뭐요? obsequious요. 기억납니까? obsequious 할 때 세코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요. 그렇죠? 길에서 졸졸졸 따르면서 아첨하는 거. 그 다음에 slavish도 노예 같은 거고. cleansing도 기억나죠? 이것도 그쵸? 허리를 굽혀서 굽신굽신 하는 게 cleansing. 우리가 처음 했었어요. 토디. 이런 거 하면서요. 그렇죠? 그 뭐야 두꺼비처럼 웅크리고 cringe하고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고 이런다면서 했던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sycophant. sycophant. 이건 무슨 뜻일까요? sycophant은 무슨 뜻일까요? 알랑새. 알랑새 한국말이 더 빡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첨꿈. servile self-seeker who attempt to win favor by flattering influence people.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보여줌으로써 호의를 그렇죠? 아부함으로써 호의를 얻는 사람. 한번 예문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아첨하는 사람. 이 단어 참 어원이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 단어가 어렵거든요. 조금 여러분이 외우기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앞에 있는 sequel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요. 원래 무화과나 과실이한테 여러분 무화과나 과실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 그쵸? 과일. 이런 건데 어쨌든 좀 fruit, 열매를.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phan, fan. fan, fan. 이거 알죠? 이게 무슨 의미였었죠? phantom of the opera. cellophane.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이아페너스 그러면 투명한 관통에서 보이는. 그러면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거 드실래요? 이게 시커펀트의 뜻입니다. 아첨꾼이에요.
요 단어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좀 그 원래 유래를 바꾸긴 했지만은요.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시커펀트는 이렇게 먹을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보여주면서 드실래요? 이런 사람인데 요 단어랑 비슷한 관용수거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것도 아청꾼이란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브라운 노즈도 했었죠. 브라운 노즈요. 그렇죠? 찝찝하긴 하지만 브라운 노즈 했었죠. 애플 폴리시 같은 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장이나 윗사람이 야야 고기는 사과 좀 하나 주워줄래?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드리죠. 근데 아청꾼들은 안 주죠. 어떻게 줘요? 자, 사과요. 아 예. 고생하지 마시고 막 그쵸. 닦아가지고 예. 막 이러죠. 그렇죠. 애플 폴리시 이런 내용입니다.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눈앞에 갖다 바치는 사람. 이게 시커펀트입니다. 그렇죠? 좋은 걸 갖다 보여주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그렇죠? 여기서도 뭐가 나와 있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뭔가를 아부함으로써 그의 호의를 얻어보려는 이런 아첨입니다. 친구한테 아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네임드로퍼라고 그러죠? 네임드로퍼. 그렇죠? 어떤 사람? 야, 내가 우리 삼촌이 청와대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누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싱크펀트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오케이. 일단 잠깐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